로사가 나한테 그런 마음이라는 거 언제부터 알았어? 알고 있었으면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? 너 진짜 그것 때문에 나랑 헤어지자고 한 거야? 아니 내가 걔한테 뭐 흔들리기라도 했을까 봐? 나를 그렇게 못 믿어? 내 마음도 확인 안 하고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린... 내가 그걸 어떻게 말해! 넌 지금도 너가 서운한 게 우선이지. 내가 왜 그걸 너한테 솔직하게 말 못했을까?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? 너 전과 때문에 힘든데 로사가 너 과제랑 과생활 다 도와줬잖아. 근데 어떻게 내가 너한테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말해? 나보다 너네 둘이 통하는 게 더 많아 보이는데. 방탈출에 통영출사에 서랍글에 신경 쓰이는 일들만 계속 생기는데. 내가 너 먼저 좋아했고 짝사랑도 오래 했으니까 혹시나 나만 너 좋아하는 건 아닐까 종종 불안했어. 그래서 이번만큼은 내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너가 먼저 나한테 확신을 주길 바랬다고. 내가 불안해하기 전에 너가 먼저 선 긋고 내 마음을 좀 더 신경 써주길 바랬어. 근데 이게 내 욕심이야? 미안해. 너도 알잖아. 내가 눈치가 없어서. 나도 그런 줄 알고 이해해보려고 했어. 근데 눈치가 없었던 건 그만큼 내 마음에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닐까?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하는 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다. 먼저 가볼게.